의심을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써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구미에 있는 S전자에 다니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일을 하고 있는 저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나이가 37이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동안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간호다를 쓰셔서 그런가요? 아, 네, 그렇겠죠. 예. 서비스 센터 엔지니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존에는 하드웨어적인 부품 수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만든 진단 툴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진단 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직업 특성상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목이라던가 손목, 어깨 이런 쪽은 대부분이 다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이 대학교에 있는 케마라는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사내로 들어와서 임직원들에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그 프로그램이랑 연계해서 재활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몸 자세를 다시 잡아주는 그 코어 운동을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뭐 아직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걸 하면서 뭐 몸은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거기서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좀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떤 날은 또 제가 뭐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잠버릇이 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있는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되게 운이 좋게 그 케마를 할 수 있는 그 센터에서 그 임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좀 구비를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호다 백이었는데 저희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혹시 간호다 베개가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잘 맞다고 하는 게 목이 저처럼 목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특히나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평소에 간호다 베개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비용이 이렇게 조금 그렇게 좀 비싸서 저한테도 그래서 조금 꺼려하고 있었는데 뭐 마침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집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도 한 3주는 돼야 이게 적응이 될 거니까 한번 일단 한 3주 정도를 빌려줄 테니 한번 써보시라고 하셔서 썼죠. 하루 이틀째 되던 날 첫날은 잘 몰랐어요. 사실 그냥 오늘 좀 피곤하니까 잠이 잘 잤는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둘째 날 때부터 몸이 이틀 연속 몸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하루가 좋으면 하루가 안 좋거나 아니면 쭉 계속 안 좋거나 그랬었는데 베개를 쓰고 나서 거의 이틀 3일째 되는 날까지도 두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간호다 베개 때문인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3주 동안 거의 머리가 아픈 적이 없거든요. 쓰고 나서는 사실 베개가 그 중요한지는 제가 아프면서 느꼈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뭐 베개가 그렇게 저한테 큰 영향이 미치는지 잘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 깊게 못 자고 계속 자면서도 두통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엄청 많으니까 잠을 못 자니 아침에 두통으로 시작해서 하루가 계속 짜증스럽고 막 되게 민감해지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베개가 원인이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몸이 아프니 잠을 못 자는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간호다 베개는 일단 그 소지섭 씨가 네. 광고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고맙다. 간호다. 그걸로도 유명하고 주변에 제 동료 중에 한 명이 간호다 베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맹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친구였는데 근데 그걸 하니까 자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써보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제가 뭐 베개 때문에 내가 이럴까 그냥 그러면서 그냥 넘겼죠. 네. 그래서 일단 은연중에 알고는 있었어요. 가느다 베개라는 네. 걸 좀 목이 안 좋거나 사람들 뭐 쓰는 사람도 있구나 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그때쯤부터 제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한 가지를 써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너무 컸던 거죠. 사실 머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면 뭔가 병원 치료부터 하려고 하지 베개를 바꿀 생각은 잘 못하거든요. 뭐 베개 하나 바꾼다고 일상이 바뀔까라는 생각이 일단 크고 근데 이거는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베개로 바뀌지 않을 거다.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다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쓰기에도 약간 부담감이 있었는데 한번 쓰고 나니까 이거는 추천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물론 저같이 X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제가 뭐 이거 해보니 좋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하고 그 외의 분들도 블로그가 그때 많이 쓰이고 있으니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적은 거죠. 일단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무조건 써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꼭 써보십시오.